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바드 투데이스기입니다. 오늘 투데이스기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파쿠드에서 제작되는 PW360M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예, 지금 설명을 벌써 네 번째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파쿠드는 원래 콜츠에서 제작되는 브랜드고요, 서브 브랜드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예. 예, 이제 파쿠드라는 브랜드로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콜츠에서 제작이 됐을 때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예, 고풍스러운 사운드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앞에 새 제품을 다뤄보면서 느꼈는데, 네. 예, 그 콜트의 명성. 그대로. 예, 콜트에서 파쿠드의 명성 그대로 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예. 뭐, 파쿠드 하면은 심플한 디자인. 예.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예.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제품 역시 약간은 비싼 가격. 76만 5천 원인데요. 이 스펙을 이제 만나보시면, 네. 가격이 네. 네.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 굉장히 좋은 픽업과 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픽업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앞서서 만나본 PW370M과 같은 네. 예, 피쉬맨 네. 그 프리미엄 네. 예. 프리미엄 SOB 예. 프레픽스 프리미엄 SOB 픽업입니다. 예, 픽업이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튜너가 예, 이렇게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볼륨 네. 이제 서브 볼륨이 있고 메인 볼륨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나치, 네. 컴프레싱 같은 거죠. 네. 그리고 4밴드 EQ라이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네. 아까도 370M을 들어봤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그대로 네. 뽑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탑에는 솔리드 스프루스 탑과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네. 예, 그리고 네. 넥 역시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그로버 튜너. 예, 그로버의 헤드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턱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예. 엔드 턱이 있어가지고. 예. 참 잘 만들었어. 네. 네. 지금 본넛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로즈우드 지판과 로즈우드 브릿지. 이야, 잘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이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역시 또 연주를 들어보시고 전에 콜트에서 제작됐던 파쿠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더 얘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어쿠스틱의 울림을 그대로 네. 이 픽업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좋네요. 예. 예. 안정성 있고요. 예. 370M을 보셨을 때도 이 픽업이 같이 달려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쿠스틱 픽업이 좋다라고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기타의 사운드를 그대로 예, 예. 내줄 수 있어야지 좋은 거지 이걸 뭐 리버브가 뭐 많이 달렸다든지 뭐 좀 더 뭐 이렇게 뭐 또 쪽쭉 뻗게 만드는지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음 그대로를 얼만큼 이제 다시 앰프를 통해서 네. 내줄 수 있느냐. 우리 뭐 15W짜리 앰프 요거 조그만 걸로 했는데 네. 크, 그래도 소리가 이렇게 이 정도니. 네. 매장에 오셔서 한번 쳐보시는 예. 것도 좋 매장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어쿠스틱 매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오셔가지고 좀 연주를 해보시고 맞는 기타를 구입을 해가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풀바더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파쿠드에서 제작된 PW360M이란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